아무래도 어제 키워드 오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어제 시장이 굉장히 하락했잖아요. 그 네. 부분은 바로 이제 세금 인상 이러한 부분으로 좀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홍콩 정부가 증권 거래세를 좀 인상한다고 좀 발표하면서 오후부터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크게 차익매물들이 나오면서 거의 뭐 중국발 악재처럼 외국인들이 크게 기관과 동반 매물을 출회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좀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 꼽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각 국가 간에 또 세금이 또 인상되는 이러한 또 부분으로 촉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좀 다소 악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홍콩이 뭐 글로벌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메이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네, 10년 미국의 금리 자체가 지금 현재 뭐 0.6%대 좀 예전에 발행을 해서 아무래도 미국 정부 부채 자체가 추가 부양책까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될또 부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그만큼 2배 이상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도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채들을 좀 갚아 나갈 수 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될수 있다. 예, 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금을 인상한다는 게 유동성을 좀 회수하는 기조로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 모두 크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만한 부분은 없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는 아무래도 전기차, 뭐 2차 전지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가 이틀 전이었죠. 아이오닉 5를 좀 오픈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 아무래도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로 통해서 생산한 첫 전기차가 바로 아이오닉 5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사전 예약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러한 대한 귀추가 좀 지목된다. 어떻게 인기가 있을지에 대해서 사전 예약에 따라서 아무래도 흥행을 뭐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수 있으니까 요 점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테슬라가 세계 처음으로 아무래도 전기차 플랫폼으로 인해서 개발하고 출시를 하고 시장을 지금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현대차가 세 번째로 전기차 플랫폼을 좀 개발해서 현재로서는 공개한 만큼 아무래도 3월부터 유럽에 지금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요점 눈여겨보시면서 사전 예약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대와 관심이 있을지 좀 바라보시면 좋고, 다소 리스크적인 부분은 코나가 아무래도 전기차 뭐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점 부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오늘 2%대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전 예약자 수를 통해서 아이오닉 5의 흥행 가능성 가늠해 볼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꼽았습니다. 네, 실시간 검색 순이죠. 우리는 네. 항상 실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시한 지 무려 16년이나 됐습니다. 네, 그 16년 만에 완전히 오늘부로 폐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의 집책 기능보다는 오히려 뭐 정치적,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더 크다고 판단한 나머지 16년 만에 지금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동안에 이용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해 왔고, 혹은 당연시하게 좀 생각했던 이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료로 인해서 혹은 뭐 이용률이나 그로 파생되는 또뭐 쇼핑이나 뭐 그러한 매출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도 연동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좀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를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